내년으로 설립 100주년을 맞는 대전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대흥동 성당에 가면 50년째 부활을 알린 종지기가 있습니다. 방지거 아저씨로 불리는 이 종지기는 본당 청소부터 관리까지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. 올해 주님 부활 대축일 아침에도 그는 어김없이 40m 높이의 종탑에 올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.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종탑에 가져다 놓은 라디오에서 낮 12시 시보가 울리자 대흥동 성당 방지거 아저씨 조정영 씨는 틀어진 종줄을 힘차게 끌어당깁니다. 작은 종, 중간 종, 큰 종을 각각 세 번씩 치고 반숨도 채안 되는 시차로 두고 빠르게 줄을 당겨 땡땡, 땡땡을 연타합니다. 종소리가 울리는 시간은 길어야 1분 40초 남짓. 종지기로 50년을 살아온 조 씨에게 그 시간은 예수님의 강생과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입니다. 소리가 무겁고 여운이 긴 우리 종과는 달리 높낮이의 파동이 심하고 잔향이 짧은 서양 종의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. 제가 치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신자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기도합니다. 6층까지 120여 개의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나오는 종탑, 즉 큐폴라는 생각보다 넓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. 칠순을 넘긴 조 씨는 1969년부터 올해로 꼭 50년째 이 비좁은 공간에서 평생 종을 치며 살았습니다. 처음에는 하루 세번 종을 쳤지만 지역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40년 전부터는 평일에 낮 12시와 오후 7시 두 번만 칩니다. 주일에는 오전 10시와 낮 12시, 오후 7시 이렇게 세번 종을 칩니다. 하지만 하루에 두번 치는 삼종은 이제 대전 구도심 대흥동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조정영 씨가 삼종을 멈춘 적은 딱한 번. 10년 전 이스라엘과 이집트, 로마 성지 순례를 다녀왔을 때입니다. 본당 보좌신부가 종치는 일을 대신해 주겠다고 등을 떠밀어 억지로 다녀왔지만 조 씨가 없는 동안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종소리가 다르다, 도대체 누가 종을 이렇게 치느냐는 동네 주민들과 외국인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. 종을 친다는 것, 어찌 보면 하찮은 일이지만 조정영 씨는 그 일을 통해 주님 생애 전체를 관상하며 부활을 살아왔습니다. 종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시간 속 성전이 되는 그 오롯한 기쁨이 그를 늘 설레게 했습니다. 낮 12시 삼종을 치고 난 방지거 아저씨가 시청자들에게 부활 인사를 남겼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로 형제 자매님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. 종치는 일로 기도를 대신해 온 방지거 아저씨 조정영 씨. 일상에서 사도직에 투신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. CPBC 서종빈입니다.